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질환경 개의사 마지막 과목 법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1번. 저 고랭지 경작지 경작 방법 권고할 수 있는 기준. 해발고도, 경사도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400m 그리고 경사도 15%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자, 82번. 이것도 중요하죠.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폐수, 액체, 고체.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맞네요. 그다음 수질오염 물질은 어떤 거예요? 자, 수질오염 물질이라고 해놓고 지금 나온 거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나와 있어요. 우리 두 가지 비교를 하면 수질오염 물질은 수질오염의 원인,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네, 전부 다 이제 용어에서는 전부 다 환경부령이에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 이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사람 건강 재산 쭉 나오죠. 특히나 위해한 거 역시 환경부령. 이두 가지 비교를 해주시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강우유출 수는요, 네, 요거 중요하죠. 비점오염원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일단 기타 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둘다 속하지 않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83번 볼게요. 자, 요것도 중요하네요. 자, 우리 수질오염 경보에서 상수원 구간의 조류 경보. 관심 단계일 때 유역 지방 환경청장의 조치 사항인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보시면 조류경보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구간에서는 세 단계로 나눠지죠. 어떻게? 관심, 다음 경계, 다음 조류 대발생.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각각의 이제 뭘 해야 되냐?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자, 이걸로 보세요. 자, 당연히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니까 뭔가 조치가 더 많이 들어가요. 더 세게 들어가요. 근데 보통 보면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이 하는 거는요, 이 수질을 분석하고 지금 상태가 관심 단계입니다. 뭐,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얼마입니다라고 어디에다가 통보를 해주냐면은요, 여기 발령 주체가 누구예요? 유역지방환경청장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금 발령을 이제 관심 단계입니다, 경계 단계입니다, 조류 대발생 단계입니다라고 발령을 내리고요. 일단 단속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대중매체에 홍보하는 거, 그런 거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수면 관리자는 주로 이제 조류 제거하는 조치를 하죠. 그래서 뭐 차단막을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류 제거선을 띄운다던가 이런 거는 수면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치수장, 정수장 관리자는요. 치수 정수에 지장이 없도록 고도 처리를 강화한다던가 치수구를 이동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 치수 정수장 관리자가 하고, 일단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라든가 다른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주체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누구래요? 유역지방환경청장이래요. 그럼 얘는 뭐 한다 그랬어요? 발령을 내리고, 그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런 걸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지금 관심 단계래요. 관심 단계에서 관심 경보를 발령 내리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 맞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답이 두 개잖아요. 이상하죠? 그다음 조류 제거 자체는 얘가 안 한다 그랬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수면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실험 분석 결과를 발령 기관으로 통보 내리는 거. 이거는 누구였어요?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얘는 주체 자체로 봤더니 3번,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1번, 2번을 봤더니 여기서 이제 뭐가 갈리냐? 하나는 관심이고 하나는 경계 이상일 때 쓰는 겁니다. 자, 보면요. 관심 단계에서는 관심 경보를 발령을 내려요. 관심 발령을 내리고, 경계 가면 당연히 경계를 발령 내리고, 조류 대발생이면 조류 대발생 발령을 내리겠죠. 대중매체 홍보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에다가 지금 경계 단계입니다. 조류 대발생 단계입니다. 홍보를 하는 거는 어디부터 하냐? 경계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심 경보 발령 내린 건 맞고 홍보도 맞지만 얘는 언제 하는 거다? 관심이 아니라 경계일 때, 조류 대발생일 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체로 여기 보시면은요, 주체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몇 개 넘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꼭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 표로 외우려고 그러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